다음 술자리는 어디로? 너가 자는 곳이 곧 스트레스 도피처되고 우리들만의 놀이터지 뭐. 좁은 공간에 더위도 바깥 추위조차도 있고 가끔 주변이 속이고 내렸고 자도 서론 그러진 않기로 무언으로 약속했으니 더 무한야 막전. 이 공간에 우리들 뿐인데 과연 누가 자만할까? 필요했어 이 순간 묻지 말자. 너 일은 알만하냐? 고립된 인생 아니다만 묻지 계속 이리 살만할까? 어차피 다 똑같지. 불만조차 적잖지 않게 들리는 주변 자린 이제 소음만이 도파민. 그러겐 좀 못 가지. 고생했네 속 아린 너한테 몰하던 자식들께 원해 말 보러 아까 채 아빠 채만 오늘까지. 내일은 눈 떠야지. 너도 누구에게 몰하지 말아. 너도 같은 놈 될지 누가 아니. 그러니 좀만 더 얘기하다가 집 가서 씻고 잠이나 자. 술값이나 하긴 하겠지만 다 이런 날도 썩나 보지. 24만원입니다 가끔은 한숨만 진심을 대면해. 이런 날 유독 모두가 널 외면해. 아는 것 같을 때 연락 한번이면 돼. 좀 이따 그쪽에서 다시 볼게. 나쁜 기억들 어렴풋이 남을 때까지 계속 네 곁에 남아있을게. 시간이 부족해 보자고 남해라 해도 아직 충분히 남은 것 같아. So what you say? 힘들어 좀 쉬어.